그 시간에 소맥을 타드린다. 너무 센스 있죠? 저렇게 시켜 먹어도 돼? 좋아, 좋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너무 쑥스럽다 이거. 안녕하세요. 저는 소녀시대로 데뷔를 했고요. 지금은 배우도 예능도 하고 있고 뭐 유튜브도 하고 있는 권유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은요 굿잡이라는 드라마를 열심히 촬영 중이고요. 저희 소녀시대가 데뷔 15주년 앨범을 5년 만에 저희가 완전체로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10년 동안 꾸준하게 정말 쉴 새 없이 활동을 했는데 그때의 느낌과는 좀 다른 설레임인 것 같아요. 각자의 활동을 이렇게 각계 전투를 하다가 5년 만에 뭉친 시간이기 때문에 이번은 조금 좀 남다른 또 기분인 것 같네요. 정말 좀 다채롭고 완성도 있게 앨범을 꾸미려고 일주일에 3회 이상은 만나서 전부 다 멤버들의 손길이 다 하나하나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영상도 많이 촬영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이만큼만 기다려주세요. 최근에 생긴 취미생활은 요리거든요. 제가 지붕 위의 막걸리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막걸리를 직접 만들고 또 요리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미션이 저한테 주어진 거죠. 그러면서 요리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제가 관심이 생겼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약간 제가 하는 일과도 일맥상통하더라고요. 창조를 하고 창의성을 좀 더 키워주게 만들고 그것을 또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행복하고 되겠다? 팔아도 되겠다는 정말 많이 들어봤어요. 맞다! 팔아도 되겠다라는 말은 정말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 멤버들도 유리야 너 이렇게 방송에서 요리를 해서 주는 모습보다 실제로 우리 집에서 요리 뚝딱해서 주는 게 훨씬 맛있고 매력적이더라 라고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멤버들도. 안녕하세요. 저는 셋이연구소 AI 연구원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셋이 테스트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의 세계를 연구해보며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혀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테스트는 당신이 셰프가 되어 식당을 차린다면? 입니다. 식당을 차려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네, 뭐 꾸준히 하고 있죠. 일단 제가 가장 자신 있고 제가 좋아하는 것이 분식류이기 때문에 떡볶이와 네, 샴페인을 페어링한 분식집 해시태그 소주가 단골가 소맥가 열기만 하면 돼요. 유리의 셋이 테스트 시작합니다. 밥에 진심인 한 가족의 막내딸로 태어나 훌륭한 맛잘알로 성장한 당신. 손님들을 초대해 직접 음식을 해주며 요리의 즐거움을 알게 됐고 준비를 거쳐 당신의 이름을 건 레스토랑을 오픈하게 되었다. 당신의 식당 분위기는 소규모 예약제 식당, 탁 트인 대형 식당. 도심 속 번화가에 직장인들 많은가요 혹시? 아니면 뭐 주택가인가요? 굉장히 상권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직장인들이 많아요? 그러면 넓고 탁 트인 대형 식당 트여야 되고요. 모두가 다 편안하게 그리고 모두가 다 즐겁게 어서 오세요 이런 느낌. 아저씨, 아주머니, 동생, 친구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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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가장 먼저 초대할 사람들은 가족, 소녀시대 멤버들. 소녀시대 멤버들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가족을 통해서 테이스팅을 했을 거예요. 완제품은 첫날 멤버들한테 쫙 선보이고 싶어서. 그리고 멤버들이 떡볶이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밀떡파, 쌀떡파 이런 식으로 제가 준비를 엄마들 맞게. 효연이가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효연이랑 숙소 생활을 또 같이 하는데 한 1년 내내 먹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만 좀 시켜 먹어도 저렇게 시켜 먹어도 돼? 뭐 싶을 정도로 떡볶이를 한때 정말 너무 애정했었어요, 우리 효연이가. 사랑합니다. 더 기분 좋은 반응은 적극적으로 리액션 해주는 멤버, 조용히 접시 다 비운 멤버. 둘 다 고맙긴 하지만 아무래도 빈수레가 요란한 것보다는 묵직하게 고용이 싹 비워주는 거죠. 아, 대신 국물까지 먹어줘야 돼. 만두나 김말이를 이용해서 국물을 긁어 먹어줘야 돼. 저희 멤버들이 일단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 먹기 때문에 티파니 정말 잘 먹어요. 근데 티파니는 잘 먹기도 잘 먹는데 리액션도 잘 해줘요. 그리고 음식에 대한 조예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약간 미식가이면서 대식가이면서
더 상처받는 반응은 지나치게 솔직한 평가, 한 입도 안 먹고 맛있다고 거짓말. 그냥 있는 그대로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맛이 없으면 맛이 없다. 솔직하게 진짜 있는 그대로. 왜냐면 입맛이 각자 다 다른 거니까. 진짜 어렵다. 그 시간에 소맥을 타드린다. 아니 그 시간에 샴페인 한 잔 더 드린다. 어때요? 너무 센스 있죠? 이렇게 단골이 모입니다. 손님이 가장 많은 주말 저녁, 한 손님이 프로포즈를 위해 식당을 통째로 빌리겠다면? 가격만 지불하면 전혀 상관없다. 음식을 제공하고 좋은 추억을 주는 것만큼이나 그분에게도 그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함축적인 시간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치로 환산하여 지불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 이해가 된다. 이렇게. 체인점을 내달라는 제안이 들어온다면 전국 맛집으로 확대, 본점 하나만 집중한다. 어떤 프랜차이저점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 그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음식에 대한 퀄리티는 떨어질 것이라고 좀 예상이 가능하거든요. 그 식당에 찾아오시는 우리의 고객님들한테 실망을 안겨드릴 수는 없어요. 본점 하나만 잘 유지한다. 제가 너무 깊숙하게 순식간에 제가 빠져가지고 PD님까지도 작가님까지도 지금 직원으로 보여가지고 어떻게 결혼시켜? 제가 차린 레스토랑이자 식당은 항상 뭔가 시끌벅적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좀 가득했으면 좋겠거든요.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 음악, 뭐 그림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이 영감을 받거든요.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푹 빠져있는 드라마나 영화는 꼭 대본집도 사가지고 보고요. 제작진분들에 대한 또 호기심이 발동해가지고 저 감독님은 도대체 어떤 포트폴리오를 갖고 계실까? 작가님은 어떤 세계관과 가치관을 갖고 계시길래 저렇게 멋진 대사를 쓰시는 걸까? 좀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좀 제가 푹 빠져있는 드라마가 또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예요. 개영 작가님께서 나의 아저씨 그리고 또 오해영에 대해서 함께 쭉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사실은 배우로서 데뷔를 더 먼저 했어요. 제가 장동건 선배님과 함께 초코파이 광고 모델로 데뷔를 했답니다. 광고 모델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소녀시대로서 가수로서 활동을 좀 더 활발하게 했죠. 그러다 본격적으로 배우로서 작품을 시작한 게 2012년도 패션왕이라는 미니시리즈로 드라마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0년이 됐네요. 쉬는 날은, 저의 쉬는 날의 루틴은 일을 하기 위한 쉬는 날이거든요.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쉬는 날. 일이나 어떤 미래나 그런 것들은 제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지가 않잖아요. 다른 사람의 마음도 계획대로 딱딱딱딱 되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가 계획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해야겠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 나의 시간, 생각, 나의 몸. 안 될 때도 있지만 물론 조금씩 부단히 애쓰는 거죠. 돌이켜 생각해보면 적어도 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하고 나서의 한 가지는 뭔가 배우는 것이 있다라는 확신은 제가 있다 보니까 그게 나를 조금 더 움직이게 만들어줘요. 저는 좋은 배우가 결국은 좋은 사람이어야지만 좋은 배우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자 좋은 배우로 남겨졌으면 좋겠고요. 다음이 좀 궁금해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3시 테스트 결과가 나왔습니다. 권유리님은 융통성 넘치는 참 리더형 세계 시민입니다. 한마디로 인기 많은 반장 타입. 아! 맞는 것 같아요. 망설임 없이 밀고 나가는 추진력과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항상 캘린더가 가득 차 있는 갓생러죠. 맞아요. 앞에선 사람들을 이끄는 동시에 뒤처진 사람까지 살뜰히 챙깁니다. 근데 제가 나무거든요. 제가 그 체질이 나무예요. 기대라 나에게. 이렇게. TMI. 제가 굉장히 그 선망하는 사람의
유형이거든요. 제가 또 그 단체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멤버들하고 15년 차이기도 하고 단체 생활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친구들한테 배우는 좋은 점들이 최적화된 것 같아요. 그거를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World is one.